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날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8%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코스닥은 1.15%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말에 상당한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환율이 1086원을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움직임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이제 확대되는 양상이죠. 그래서 장중에 하락세도 나타났었지만 결국 미국장에 대한 하락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상승으로 돌려내는 상당한 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쏠리면서 시장을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금융 투자에 대한 매수는 우리가 윈도 드레싱 효과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수 자체는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더 살아난다,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베팅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매수는 결국 개별주 양상에 대해서 좀더 불을 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1월 보면 4일, 5일, 그 1월 첫째 주에는 매번마다 증시가 매년마다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연초에 대한 상승 자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에 대한 상승은 연속적인 상승을 좀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뽑았는데, 자, 첫 번째는 2021년도 1월 4일 거래일은 오전 10시 개장입니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오전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수능 때는 우리가 10시에 개장을 해가지고 또 4시 30분에 마쳤죠. 왜 1시간 늦게 마감을 하게 되는데, 자, 대신에 이제 첫 거래일은 10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3시 30분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더좀 이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 오늘 전기차 관련주, 그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내년에는 달려갈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2021년도 연초 개장일에 대한 매매 거래 시간이 변경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 처음 날은 우리가 9시에 원래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시장이 진행이 되는데, 자, 첫날은 10시에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간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변합니다. 장 종료 후에는 어차피 3시 30분에 마감이 되는 거니까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대신에 장 개시 전에는 시간 자체가 이제 바뀐다는 거 명심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 거래 시간도 10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자체는 1시간씩 줄어든다는 거, 그 부분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괜히 또 10시부터 또 준비를 하고 계시지 말고 1월 4일 첫날은 시간이 10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내일 12월 31일은 주식이 열리지 않습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장이 되었습니다. 항상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폐장이 된다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전기차와 수소차, 내년에는 달려간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 기억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해서 한번 같이 볼 때,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장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내연기관 차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내연기관 차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디젤 차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디젤 차가 판매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오히려 휘발유 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내연기관 차라고 하는데, 내연기관 차에 대한 부분도 감소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더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이미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기차라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자, 전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더 쓰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성 SDI로 대표되는 우리 전기차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2차전지라는 것에 대해서 국한돼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 시장, 우리가 전기차 시장은 2차전지를 제외하고도 시장이 상당히 넓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 부품주들도 있고, 거기 안에는 테슬라 부품주도 있고, 그리고 2차전지라는 것은 거기에 한 가지의 카테고리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집중적인 부분에서 2차전지 관련 시장 자체가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가지의 글로벌적인 슈퍼셀 업체들이 국내에 분포하다 보니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하면 대부분 다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도 그쪽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내년에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물론 2차전지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린산업 같은 경우에 상당한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장중에는 신고가를 가고 오늘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우리 산업이 전기차 안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입니까? 아니죠. 이 기업은 PTC 히트 관련주예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히터 엔진이 없기 때문에 히터를 전력을 이용해서 히터를 틀어내야 돼요. 우리가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 엔진에 대한 이런 열기로 우리가 히터가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에어컨은 전기로 되지만 히터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는 열기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모터는 열기 자체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바로 PTC 히트라는 거에 대해서 공조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공조장치 관련된 업체가 지금 우리 산업이고, 우리 산업이 오늘 강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전기차라고 했을 때, 테슬라 관련주들이 꾸준한 반등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세가 다시 한번 좀 붙이는 양상이었고, 여기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기차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주가는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코프라라든지, 지금 바닷권역부터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코플라스틱, 이런 업체들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된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 그 연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경량화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차량이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차들이 훨씬 더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지금 에코플라스틱이나 또는 코프라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바뀔 수 있거든요. 차량 경량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상하 프론테크 같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닷권역에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경량화 관련주도 여전히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어제 우리가 공정 장비 관련해 가지고 PNT라든지 또는 P&E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고 있는데, NS나 지금 M플러스가 후발주자로 지금 같이 올라가는 양상이에요. CIS도 그렇고. 자, 여기에서
또다시 바닥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코인테크 같은 자동화 장비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는 섹터군 안에서 국한되지 말고 전기차라는 좀더큰 번더리 안에서 종목군들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좀더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전기차 시장이 절대로 쉽게 꺾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화기적인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전기차는 이미 테슬라가 글로벌적인 우위에서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미국 내에서도 친환경차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번에 한 번만에 상승을 끝나진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이런 명신산업이라든지 이런 주가들은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서는 일부 조정에 대한 폭은 나타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지금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갈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강한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LG전자 관련해서 전장 부품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LG전자도 보이고 계시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LG전자를 강산주라고 한다고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10년 동안 주가가 바뀌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주가가 항상 7만 원대였습니다. 그 최근부터 주가를 붙이고 13만 원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 횡보가 긴 만큼 시세는 강하게 형성됩니다. 그럼 이 LG전자가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인 종목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LG전자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인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앞서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시세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은 전장 부품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LG전자가 애플에 대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시장,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부품주들이 받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MLCC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서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수소차로 넘어가서 우리가 또 수소차 관련주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소차 충전소를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수소차 부품주를 먼저 볼 것이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 국내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수소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글로벌적인 진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 뭐 인지 컨트롤스나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꾸준하게 가고 있죠. 자동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DK락이라든지 이런 배관 관련주들도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더 시세를 붙여내는 모습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수소차를 점검했을 때 어땠습니까? 21선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하방이나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에요. 이 DK락이 움직이다 보니까 똑같은 동종업종인 뭐가 움직입니까? BMT도 함께 움직이죠. 지금 BMT가 신고가를 갔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했을 때 가격이 9,600, 9,7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1,400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좀더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신고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부품주들, 현재는 이런 유니크나 이런 것들도, 자, 보세요. 지금 21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1선 밑에 있다가 지금 21선 돌파해서 올라가는 양상이죠. JNK 히터도 그렇고, 이건 수소차 부품주,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 수소차 안에서도 부품주들이 좀더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영화테크는 우리가 퓨전 박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더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이 되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런 우리가 현재는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GMB 코리아라든지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다시 한번 오늘 20일선 붙이면서 올라오는 모습. 지금 미국이 내년에 친환경 차에 대해서도 상당한 집중을 할 것이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라고 시장은 이미 예상을 하고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구간 자체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는 좀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현대차 넥쏘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했던 업체가 이제 유로스라는 기업인데 요거는 지금 투자 환기 종목입니다. 대신 알고 계시라고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성창 오토텍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주가가 또다시 한번더 바뀔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죠. 앞에서 한번 크게 급등 이후에 행보가 길었거든요. 그게 또다시 시세를 한번 낼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보고 계셔야 된다.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수소차 관련주 해가지고 우리가 뭐 S퓨얼셀이나, 그죠? 두산퓨얼셀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쪽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일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또는 2021년도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섹터군들 좀 짚어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시장에 대한 주체가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바로 우리들 개인 투자자들이 주체라는 거 그걸 더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체였을 때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등락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된 수익률까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욕심을 조금 버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에 대해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기다렸다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투자에 대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오늘 다시 한번더 상승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당분간은 양시장이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저희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앞서서 크게 하락을 했던 적이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890포인트가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올라오면서 2200포인트까지 반등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제 평균적인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한 1100포인트 정도 한요 정도 잡히는 거죠. 그럼 요 가격대부터 약 지수가 한두배 정도 올랐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보면 평균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1600에 1500포인트 정도 요 정도 가격대까지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주봉을 보면 좀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정도 포인트에서 이제 좀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판단한다면 한 2800에서 한 3000포인트 3000포인트 이상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진짜 선수들이 들어오는 공매도가 이제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조금 시장을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준비를 했는데요. 넷게임즈하고 AFW 그리고 휴캠스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AFW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에 부품을 납품한 업체인데 다른 여타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는 주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하방에 머물러 있고 앞서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때도 이제 13,000원대였죠. 지금 현재 이제 16,000원대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는데요.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요.
충분히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 재평가 나타날 수 있고, 이번에 만약에 턴 어라운드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신고가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감안해 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자, 휴캠스 또 보시겠는데요.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 요게 이제 하락을 일시적인 하락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이 휴캠스를 사봐도 되겠느냐 해서 제가 이건 저렴할 때 사야 되는 거다 하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일시적인 부분에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어차피 일봉이나 주봉은 속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세는 속일 수 없지만 하루 이틀 정도에 대한 하락 자체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이 휴캠스는 업황 자체가 바뀌어 가는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하락은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정박자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조금 긴 호흡으로 우리가 본다면 충분한 시세적인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넷게임즈인데요.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4라는 게임이, V4라는 게임이 이제 유명하죠. 그런 게임이 현재 구글 앱스토어에서 매출로 따지면 한 5위권에서 6위권 정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넷게임즈라는 기업에 대한 보시면 지분을 넥슨 코리아가 지금 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박용현 씨가 예전에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거기 창업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슈 자체가 내년에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주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좀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들 같이 한번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매매 내역인데요. 항상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갑니다. 그 마찬가지로 11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자체가 어느 순간에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가격대만 이미 6,9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런 게 11월 달이면 여기 하단입니다. 이런 자리부터 지금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매매를 함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2021년도에는 한번 즐겁게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요거는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와우밴드에 대한 발송 내역을 또 무료 정보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익 후기라든지 또는 발송 내역이라든지 또는 신규 가입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 트렌드 2021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가격이 이제 77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격이 조금 비싸가지고 들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트렌드 2021 핵심 자료집만 따로 뽑아가지고 2시간 VOD 강의와 함께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페이지로는 약 44페이지짜리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2021년도에 상승할 수 있는 업황과 트렌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도주까지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이거든요. 실제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대표의 투자 트렌드 2021 핵심 VOD 및 자료집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집은 개별적으로 각 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실속 패키지다 보니까 저희가 핵심 자료집과 2시간 VOD 강의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확 줄여서 투자 트렌드 2021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0년도 장이 오늘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오늘 마감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뭐 항상 이렇게 마감대가 되면 기분이 조금 싱숭생숭하죠. 그래서 회원분들하고 나눴던 내용들도 여기 이제 정기방 수익 후기 같은 것들 보시면 제가 올려놓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다른 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상당히 뭐 훈훈한 분위기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다행히 상한가 종목도 있었고 2021년도에도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종목, 그리고 실망스럽지 않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더욱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2021년도 기대가 또 되고요. 너무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수익 많이 낼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4일 날 뵙겠습니다.